제가 그러면은 배너를 한번 신청을 해볼게요. 공짜인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조건이 몇 개 있더라고. 예를 들어서 다시 보긴 지워야 되고. 어제 쉬면서 하루 종일 그거 봤어요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재밌더라고 나는. 얘가 얘랑 비겼다는 건 최소 바위 웅덩이 하나뿐이거든. 졌네. A에서 형 얼굴만 봐도 예능인걸요. 깔깔깔해서 크크루크크.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때는 딱 봤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다시 알고 보니까 좀 덜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당시 1박 2일은 제가 솔직히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무한도전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? 근데 정말 재밌긴 했어. 야, 뭐 이런 게 나오냐? 진짜 보고 싶은데 해외가 걸려서 못 본 이유. 상대 제루스 샀어라. 요새 이런 메타 절대 안 되거든. 뚜까 맞아 죽거든. 1박 2일이나 신서유기나 진짜 레전드들은 죄다 나피디 말실수로 시작되는 듯 키키키. 그게 실수겠어요? 다 의도한 거지. 나영수 PD가 얼마나 똑똑한데. 아저씨는 2007, 8년에 뭐하고 보셨나요? 2007, 2008년이요? 그때 막 대학교 4학년? 뭐 그러지 않았을까? 근데 웃을 때가 아니네? 나도 공부 좀 했어.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. 아니 이걸 전투는 이런 게 나왔으면 좀 좋아. 지금은 이게 센데 미래를 보면 이거거든. 이거 사고 쥐 뽑자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승부수를 던졌지만 실패하였다. 철대수지님 이런 공혁준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? 아 제가 지죠. 혁준이 등치도 크고. 괜찮아요.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. 진짜 쥐 찾아야 돼. 나는 쥐밖에 없어.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. 철수 형 형 몸무게 이제 거의 0.9 혁준이 급이라는데 맞나요? 이제 형 못 사려면 미국 아마존 가서 필사이즈 검색해야 한다는데 맞나요? 그러다 맞겠지 나한테. 응. 저같이 살찐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좀 루즈핏을 입어야 되거든요. 타이트한 게 별로 안 이뻐. 살이 쪘으니까. 근데 그런 게 잘 없더라고. 개지는 소리야 못 알아듣겠다. 부산 큰호시장을 가봤냐고요? 부산은 잘 못 가죠 제가.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내 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. 와 이게 안 나와. 자 이제부터 버티기 모드 갑니다. 버티기 치즈. 아니 쥐가 좀 빨리 나왔으면. 배치 또 왜? 배치 뭐가 문제인데. 아 늑 때리고 뒤로 빼. 언제 차례대로 싸워줄 줄 알고.
이봐 이 꼬라지 나는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지 멋대로야 아주 그냥. 로봇도 많이 아 최고. 야수 두 마리? 야수 두 마리? 오오오? 오 진짜? 엄마? 그다음에 오? 야 이거 잘하면 얼방 안 빠지겠는데? 야씨 나이스. 저기의 열기가 정말 뜨겁네요? 독사? 독 독사 아 1등이야 이 새끼 이거. 아 카드가의 은혜요?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집까지 게 나한테 돈에 팔려왔지 무슨 은혜야. 누가 보면 자기가 자진해서 싸워줄 줄. 아 뭐야 황카인데 또 맞춰? 욕심쟁이네 이거. 와 딜 딱 맞춘 거 봐. 아 준내 빡쳐. 아 한 마리 더 쓸까. 아 체력 1났고 딱 맞지. 오히려 좋다 근데 안 죽으니까. 근데 왜 죽여주냐 좋았는데. 하지만 나 이거 독사가 있지. 아 자리 이렇게 많은데 몰라. 근데 얘가 얘 잡아주면 이길 수 있어. 그냥 싸워도 지진 않겠는데. 힘슬기 안 죽냐니네? 오 잠깐만 야순데 갑자기 요거랑 요거? 조금 탐나긴 한다. 꺼져. 발라버려. 우리 명식씨 아까 무슨 덱이었지? 처음 만나나? 알이 5코스트지 잠깐만. 얘도 5코스트 아니었나? 둘 다 5코지. 아 근데 얘가 발동하는구나. 독사밖에 없겠다. 아니 4성인 거고 지금 갈라지는 환영은 하스 기반으로 나오는 거라 알은 5코스트예요. 5코스트 계속 가시죠. 바보들아. 갈라지는 환영은 전장 기반 발동이라. 아 전장 기반이야. 경기전 기반 발동. 은근 세졌는데? 은근 세졌어 나 지금. 강력해. 오케이 꼴찌 면했어. 리뷰 주도 하나 더. 어 잠깐만 나를 설레게 하는데 이 녀석들. 이 녀석들 나를 좀 솔레게 해? 아 내 라그네 하필. 아 거지 같네. 아 얘를 팔고 하는 것도 좋은데 라그라서 어차피 라그가
여기 중 한 마리 잡아줄 거야. 그걸 믿어야 될 것 같아. 요거를 팔면 안 될 것 같아. 어차피 얼방 있으니까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영능을 안 썼다면? 야 나도 버프 들어가. 골드린 버프 여기 들어가. 나 아까 너도 그랬어. 아이 진짜 버그인가? 얼마나 나만 안 들어가 죽는 빡. 아 왜 얘가 죽어? 와 이게 내가 왜 어 아빠 야 설마 아빠 됐어 이거를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내가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내가 개판을 받자 야, 나 얼렸잖아. 야, 날씨가 따뜻해서 녹아버리네. 이 녀석들. 이대로 계속 가시죠. 선빵. 구원 발동, 짜잔. 골드린이었습니다. 한방. 한 방도 안 때리네. 제가 먼저 때리는 거 아니었어? 어, 더 좋, 쥐떼 나오면 더 좋을 수 있을 건 맞아. 아. 같이 싸우네, 씨. 아, 그 막타 한 방을 골드린을 쳐. 준네 빡치게. 아 녀석 참 이거 쥐떼 때문에 질 것 같다 얼마 빠지겠다 그죠? 아 이게 얼방이 빠지나요? 와 진짜 개 아깝네 하지만 순방 성공? 이걸? 이걸 어떻게 순방을 했지? 이게 맞나? 한바탕 놀아보자고. 방울뱀? 얘 아까 아니야. 얘 아까 악마 키우던 애야, 맞죠? 얘 미친 듯이 악마 키우던 애요. 1턴에 내가 기억나. 그 명인이랑 그 쓰던 애야 맞지? 게다가 독사 챈스? 독성 두 개죠? 독사랑 맥스나 아니야 슈팅 안 쓸 것 같은데 마상시합이랑 저거 있었거든? 슈팅 쓰네 그저 슈팅 그저 짜잔 독사였습니다 근데 얘 악마 이거 이제 하나 남았어 그래서 얘네 성공권 먼저 줘 얘 안 죽으면 되는데
쥐는 죽으면 좋지 오히려. 이거 이긴 것 같은데? 그죠? 아 그래도 이긴 것 같죠? 별거 아닌데? 어이 어이 이거 설마 2등도 한다고? 더미 챈스? 아 다릴? 다릴이 뭔데? 라파한테 뚜까 맞았네. 아 나랑 깻잎 등부 편절전 애구나 너. 운이 좋아 깻잎이지. 네가 깻잎 맛을 알아? 히드라? 오케이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두 개 팔고 리븐데어 영능 딱이다. 요거 요거 팔고 리븐데어 영능 딱이다. 이거 갖춰줬다. 근데 이거 팔면 되나? 쥐를 하나 팔까? 차라리 이거 갖고 있고 쥐 하나 파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? 왜냐면 얘가 스태지 훨씬 높으니까. 그지?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. 구원가? 히드라 선빵 쳐라. 과감하게 가자. 자신 있게 가자. 히드라 선빵. 히드라 선빵 펜단. 오 예. 히드라 선빵 펜단. 구원 펜단. 아 근데 이건 좀 아쉽다. 얘랑 얘랑 여기다 뚫을 맞고 이걸 주고. 근데 그래도 내가 이길 것 같지 않아요? 이거 이긴 것 같은데? 내가 봤을 때 이 친구 뭐 하다가 못 냈어. 시간 없어서.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필드를 비워놓을 리가 없어. 아니면은 계산 잘못해서 키우는데 급급해가지고 좀 망하거나. 일단 2등은 확정. 어, 잠깐만 안 죽나? 죽겠지? 안 죽는 게 말이야. 일단 2등 확. 야 이걸 2등을 한다고? 요새 메타에? 2렙 때 팔고 돌렸는데? 이건 좀 진짜 실력 같은데? 3연승 중. 근데 다릴 이겼고 락을 이겼고 좌팍들 만나 이기고 올라왔고. 나 얘한테 비겼네. 세네. 얼방빨이라고? 그럼 누구들도 얼방 뽑든가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이렇게 한다. 에라이? 이거를 쓴 다음에 요거 하나 팔고 때리게 유도하고 싶긴 하다. 근데 그러면 자리 하나를 비워야 돼. 히들러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빼고 이렇게 가보자. 아이씨 죽네. 짜증나네. 하지만 구원. 또 살아나면 또 죽잖아. 아 뭐야 이게 갑자기 이게 왜 나와. 아 죽네. 짜증나네. 아니 구원 다 빼버렸어 그냥. 아, 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격이요. 아니 이거 뭐야. 어 UFC 선수가 UFC 나갔는데 자 뭐 세기의 라이벌 막 어 무하마드 알리대 마이크 타이슨 붙었는데 설사 걸려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기커피한 느낌이잖아. 어이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덱으로 2등을 했다는 거 실력. 게다가 94다시 이번 판은 무혈한 얘기지. 이번 판은 나가립니다. 아, 아 다음 판을 준비하세요. 쿵짝쿵짝쿵짝쿵짝.
오케이.